Monster, Monster by Melanie Walsh.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오늘은 Melanie Walsh의 Monster, Monster라는 동화책에 있는 표현들을 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책을 열면요. 우리 이제 같이 몬스터 찾아보자 하고 나서 어떤 페이지가 나오냐면 요런 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몬스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써있죠? Are you the monster? 이 문장은 이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위주로 오늘은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are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are 하고 쪽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are를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are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are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혀가 뿌리째 목구멍 쪽으로 많이 당겨져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I'll 이렇게 L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R 하고 충분히 혀가 안쪽으로 목구멍 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R 그리고 나서 나오는 소리가 U 이거는 그냥 U 이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U 어떤 소리들이 들리세요? 일단은 Y로 시작하기 때문에 E 소리로 시작을 하고요. E 약간 이에 이게 한국 사람들도 이어를 되게 많이 하는데 글씨는 없어요. 요 소리가 으유 할 때 으유 이런 소리 으유 말고 으유 이럴 때 쓰는 그 유 이런 소리거든요. 그 소리로 이제 으유 해서 오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에서 시작을 하고 제가 말했던 으유 할 때 그 으유 이유 그리고 나서 오까지 입을 완전히 모아서 앞으로 내미는 것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 단순하게 유 이렇게 끝나는 소리가 아니고 유 are you 하고 약간 어색하지만 자꾸 해보시면 더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죠. 책에도 제목에도 있는 소리 monster. 이 소리는 한국말이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o가 사실은 몬이 아니고 우리 몬스터 하잖아요. 몬 아니고 아예요. 아, 마.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이 아 소리를 그냥 만 하고 되게 짧게 만 하고 내쉬는 게 아니고 만 하고 충분히 아 소리를 길게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유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R도 사실 그런 거죠. 모음들을 좀 길게 내주셔야 하는 모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 그냥 만 이게 아니고 만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 계속 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스 이렇게 할까요? 지금 제가 말한 두 소리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스 이렇게 할까요? 정답은 두 번째 소리 스예요. 차이가 뭐였냐면 앞에 스 이거는 목소리에서부터 목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스 하고 우리나라 말의 그 스 그걸 그대로 내는 거죠. 두 번째 소리는 목소리는 내지 않고 스 혀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그 소리만을 내주는 소리예요. 사실 이 S 소리는 스 이 소리죠. 목소리는 나지 않고 스 바람 소리만 나게. 그래서 만스 까지 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소리가 der. 여기에서 바로 이제 T가 원래는 T잖아요. T. 그런데 S랑 연결이 되면서 T가 되는 거예요. T. 한국말의 쌍대긋이 되는 거죠? 그래서 monster. der 할 때는 발음 기호 보시면 are you 할 때 R과 다른 소리예요. 뒤에 R이 들어가는 건 같지만 R
Are you 할 때의 R은 아에서 시작하죠? 근데 monster, actor은 어와 으 사이에 있는 그 소리, 이런 소리, 그 애매한 이런 소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monster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어 the 이거는 많이 나오는 소리죠. 많이 나오는 소리지만 한번 더 연습해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끼고 바람을 내뿜는 거예요. 진동을 하게.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혀를 안으로 쏙 집어넣어요. The. 이것도 더. 이런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소리도 같이 나서 되게 편하게 the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여기 어떻게 말할까요? NOT 쉬고 ME 어떻게 말할까요? 혹시 not me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not me 아닙니다. not me가 맞아요. 차이가 뭐죠? not 이 T 소리를 니은으로 바꾸지 않고 티귿 소리 아니면 디귿 소리 아니면 시옷 소리 이렇게 not 소리를 내주고 나서 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not me란 표현을 진짜 많이 쓰죠. 평소에도 뭐 많이 쓰고 우리 또이 monster에도 not me가 계속 나오지만 또 많이 나오는 게 who took the cookie from the cookie jar? Who? Me? Yes, you. Not me. Then who? 할 때도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not me 아니고 not me 이렇게 할수 있도록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 여기, 스포일러인데. 아까 봤던 유령 있죠? 그 유령이 사실은 뭐였을까요? 네, 사실은 이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말하죠? 이거 어떻게 말하죠? 파일럿? 파일럿? 혹시 파일럿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종사? 아니고요. 파일럿은 PILOT고요. 지금 여기 있는 PIRATE는 파이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이 R이잖아요. R이면 어떤 소리가 나죠? 그냥 러러러러러가 아니고 럴럴럴러도 아니고 이런 소리. 그래서 파이 그리고 나서 A가 여기에서는 에이트가 아니고 AT이니까 AT일 것 같은데 실제로 나는 소리는 강세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편하게 이런 소리가 돼요. 그래서 pirate 하고 마지막에 T가 있으니까 pirate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볼까요? 딱한 페이지 보는 거예요. 네, Are you the monster?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하죠? 우리 열어볼까요? 네, 여기 pirate이 있네요. pirate이 뭐라고 대답하죠? Not me. I'm a pirate. Not me. I'm a pirate. 다시 해볼까요? Are you the monster? Not me. I'm a pirate. Not me. I'm a pirate. 어떻게 잘 되시나요? 네, 안 되면 또 연습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또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뵐게요. Have a good day!